도쿄 디저트 맛집지도. 오늘 디저트로 배 타서 봅시다 우리. 좋아 가자. 아우 이거다. 맛있다. 김자. 단계 들어가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 오물물. 아, 믿을 수 없다. 지금 서로를 믿을 수 없다. 어디지? 어디지? 아. 어디지? 김치들의 만남. 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잘 도착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오모테산도로. 오모테산도. 네, 찾아가셔야 돼요. 네. 로밍기계랑 핸드폰. 우와. 페이패스를 끊을 수 있게끔 어플을 다운로드 해놨어요. 거기 어플 들어가셔서 네. 직접 구매하시고 네. 결제까지 진행하셔서 오모테산도까지 직접 찾아가시면 되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언니. 야, 해봐요. 희진님, 안녕하세요. 검색. 우리 타는 거 스카이라이너인가? 스카이, 맞아요. 그게 스카이라이너. 스카이라이너.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 나리타 공항, 여기 나리타 공항이 있죠? 맞아요, 나리타 공항입니다. 바로 구매! 바로 결제! 와, 믿음직스러운데?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든든하죠? 어디로 가면 하지만 되는 길을 모른다. 아 저기다. 스카이라이너 아 여기다. 스카이라이너 and KSN Information Center. 떨린다. 잠깐만요. 내가 들고 있을게. 너가 해. 무슨 소리야? 너가 해. 안오. 플러그에 들어가서 라이너 티켓. 우리 차례. 다시 다시 차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있다. 짜릿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私たちは 今月の 少女で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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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식은땀 난다! 왜 갑자기 이달 소리 말고 왜 해요? 야, 소개하고 다녀야지! 깜짝 놀랐네. 놓고 나왔다. 오! 신기해. 스카이라이너. 아! 안녕하세요. 움직인다. 나무가 달라. 네. 한국이랑 뭔가 나무가 달라요, 느낌. 그쵸, 그쵸. 오, 야! 뭐예요? 오, 저거 뭐예요? 우와! 여기 진짜 일본 느낌. 일본 느낌. 뒤에서 보여요, 너무 안 보여요. 저희 여기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디저트 투어를 합니다. 진짜 대박! 자라라! 추희진만을 위한 도쿄 디저트 맛집 지도! 오늘 디저트로 배 터져봅시다, 우리. 좋아, 가자! 이코! 이코 데스! 이코 갑니다, 갑니다. 길 잘 찾을 수 있어요, 언니? 당연하지! 로하스빈 커피! 결과가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뭐지? 일단 시작이니까 언니를 믿고 따라가 볼게요. 자, 시작! 여기 아니야? 저 진짜 아닌지. 로하스빈 커피 맞아요, 맞아. 우와! 이따다키마스! 우와, 짱 맛있겠다. 야, 이거다. 이거 또 너무 맛있어. 우와! 근데 티라미수가 너무 셌다. 우와! 티라미수가 진짜 맛있다. 진짜, 야, 잘 골랐다. 진짜 잘 골랐다. 잘 먹겠습니다. 따르트, 따르트. 외면밥도.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소화시키러 가봅시다. 오, 여기 골목이에요. 오, 진짜 예쁘다, 여기 골목이. 어, 언니. 언니 당고 알아요, 당고? 아니. 떡인데 이렇게 꼬치에다가 꽂은 건데 저 진짜 일본에서 먹어보고 싶어요. 짠! 이것이 바로 미타라시 당고입니다. 빨리 먹어봐. 아. 오! 미짜 원시. 너무 맛있다. 다른 것도 먹어볼까? 맛있다. 두 개 살걸. 뭐지? 우와. 아, 헐, 여긴 뭐야? 여기를 가볼까? 이런 데서 딱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 진짜? 내가 사진 찍어줄까? 아, 괜찮아요. 우리 사진 찍어줄게. 그래요. 하나, 핫, 둘, 셋. 찹. 대박. 보이시나요? 아직 선명하진 않지만. 펌인가 펍 여기는? 야 완전 예뻐. 나 이런 데 좋아. 너무 분위기 좋다. 진짜. 다들 이렇게 막 아, 낮에 좋아. 맥주도 드시고 햄버거도 먹고 막. 원래 골목골목이 진짜 예쁘고 핫플레이스가 많은 거예요. 히브스 시부야 히카리 애신큐스가 여기야. 나나야? 나나야 맞아요? 나나야! 어, 나나야! 야, 야 찾았어! 아, 저 식당인 줄 알았네. 대박 대박.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네요. 제일 진한 녹차 7단계는 꼭 먹어야 돼. 원래 이런 가게에서 이러는 거야. 당연하죠. 바로 그래. 어? 이게 나뭇잎 한꺼번에 버거처럼 앙 먹는 게 진짜 건강한 그 녹차 잎을 갈아가지고 진짜 설탕 이만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슈렉 맛이에요. 슈렉 해치웠다. 끝났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디저트 빨리. 다음 디저트 가게. 빨리. 시간이 없어요. 나나야 빠이. 와 여기가 에비스라는 동네래. 에비스? 어. 근해 있다 언니. 대박! 야 나 오랜만이다 근해. 오 조심해요 진짜. 아! 비둘기 너무 커요 언니. 내가 해치워 줄게. 저거로 보고 있어. 내가 해치워. 언니야. 오. 언니는 지금. 오. 그래 빨리 내가 이곳을 벗어나게 해줄게. 히일하게 가자. 히일하게 좋아요. 여기가 놀이터거든. 나 그냥 가보자. 내 삘은 저기야. 느림보 전이진. 어디야? 냄새. 이거 버터 냄새다. 이건 진짜. 진짜 냄새는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붕어빵 냄새 나요. 나왔습니다. 뜨거운 거고 찬 거. 먹어볼까? 뭐부터 먹어야 되지? 그거부터? 거. 아.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붕어빵은 파시죠? 우와 야 진짜 차가워. 파스타드 크림이랑 아이스크림인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얌. 쫀득쫀득하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쫀득쫀득해요. 여러분도 한 입. 찬따다. 이거 먹고 입맛 돌았어. 진짜. 다음 거 초콜릿을 해치러 가봅시다. 좋아요. 어딘지 알아? 아니요. 언니 따라갈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알려줄게. 아, 여기 되게 예뻐, 스팟. 그니까요. 아, 사진 한번 봐봐.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세탁! 오! 네. 자, 이제 아이스크림 광고 들어옵니다.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고소해요. 김자. 뭔가 콩, 팥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요리하는 것 같아요. 콩, 팥, 김자, 쉐이크. 녹차. 콩팥? 네, 콩팥이 아주 드는데 아픈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진짜 이제 일본 느낌이 되게 많이 강하게 난다. 헐, 야, 여기도 되게 느낌 있다. 우와. 아니, 이런 데 진짜 좋아. 진짜. 짜잔. 난 저렇게 건물에 꽂혀있는 거 되게 예뻐. 맞아. 아, 이거 좌측 보행인가? 어? 우측으로 내려오시네. 그러네요. 혼자 가니? 오겐키 데스까? 자, 저희는 지금 다시 카카오. 하이 카카오! 하이 카카오! 하이 카카오로 간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알아요? 어, 알아. 초콜릿 코코 빠져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먹을게. 아. 진짜 땅 꾸덕해 보여요, 이거 진짜. 진짜 꾸덕해. 먹어봐. 세상에나. 이거다. 눈물 나요.
단계 들어가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왜 피카츄. 피카츄. 조심조심. 여기에 봄이 되면은 벚꽃이 딱 피거든요. 근데 또 여름의 느낌이 있어요. 또 뭔가 울창한 숲. 진짜 라면 먹고 싶다. 우리 하루 종일 달고 시원하고 느끼하고 그런 거 먹었잖아. 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헨젤과 그레텔처럼, 그치? 김치를 하나씩. 김치를 하나씩. 아, 오늘 근데 디저트만 먹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확실히 디저트만 먹었어? 아니요. 이제 우리는 푸딩을 먹으러 가야 돼. 푸딩. 여기다. 언니, 우레시 푸딩. 우레시 푸딩. 외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보여요? 어, 보여. 입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레시 푸딩. 우레시가 무슨 뜻이야?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먹으면 기쁜가 봐. 푸링. 어, 저는 오리지널을 먹어볼래요. 그래. 알려. 대박. 여기서 먹을까? 헐, 좋아요. 여기 예쁘니까. 진짜 예쁘다. 야. 이야. 맛있어. 아까 그 티라미수 같아요. 꾸덕꾸덕해. 한국 푸딩이랑 비슷하지만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진짜 지금 약간 그거 같아요. 비까지 와가지고 이웃집 토토로. 나는 지금 희진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오. 아, 나 근데 지금 배가 부르거든? 우리 뭐 먹었지? 티라미수. 티라미수. 딸기 타르트. 허니 라떼. 흑임자. 흑임자 라떼. 흑임자 쉐이크. 쉐이크. 붕어빵 두 개. 녹차 아이스크림 하나. 녹차 아이스크림. 7번. 세 스쿱. 푸딩. 푸딩. 우레시 푸딩. 맞아요. 푸딩이랑. 푸딩도 먹었고. 당고집. 당고. 어, 전 당고 하나 더 먹고 싶어. 당고를 먹으러 다시 당고. 아, 여기 너무 좋다. 진짜 벚꽃 있었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딱 벚꽃이 펴 있으면 커플들이 무진장 많았겠죠. 아유, 그때 오길 다행이다. 이게 해외여행은 절대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과 사진. 맞아. 이 느낌을 눈으로 담는 거랑 그때 그 공기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 분위기. 그게 좋아. 진짜 담을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맞아. 밥 먹으러 갈 시간입니다. 디저트 투어. 우리는 에피타이저를 디저트로 했어요. 디저트로 중내 투어. 중내, 좋아 중내. 좋아 중내. 여기가 어디세요? 오늘 디저트를 그렇게 먹고도 대박. 야, 이게 말이 돼? 아, 어떻게 해서 돼지 될 것 같아. 가자. 가자. 야, 일로 잠시만. 잠시만. 일로. 아니야. 헐, 나 이거 사먹고 싶었어. 신나. 야, 나 근데 진짜 물려, 이제 단 거. 또 단 거야? 네. 매콤한 거 없어? 이제 진짜 마지막. 여기서는 솔직히 진짜 적게 사야 돼. 진짜 양심적으로. 야, 잠시만. 튀김밥. 야, 잠시만. 라면이 좀 달라, 그죠? 그니까. 뭔가 단고도 여기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뭐 꼭 먹으라고 했던 건데. 이거. 여기를 첫 번째 봤어야 됐어. 세 봉지로 간단하게 끝이 났죠. 하루치. 하이. 이랬으면 캐리어 끌고 나왔지. 편의점에 캐리어 끌고 나왔어야 됐어. 저희의 소박한 일탈은 여기서 끝. 행복해서 중매. 아, 맞아.